2000XX년, 오라는 특이점은 오지 않고 기묘한 제도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외모 등급제. 간단하게 말하면 상판대기의 등급을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 오늘 철민이의 치욕을 보러 가보자. 아, 졸려. 사람 존나 많네. 아, 내 차례다. 경철민님. 아, 예. 의자에 앉아주시겠어요? 검사는 두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검사는 특수한 기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슈퍼컴퓨터는 얼굴의 대칭, 비율, 비례, 이목구비의 조화, 크기까지 모든 것을 잡아낸다. 상당한 돈지랄이 요구되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에 민감해서 이거 오류 아닌가요? 등 고장을 많이 부렸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진 결론이 바로 이 슈퍼컴퓨터다. 삑, 출력 중입니다. 두 번째 검사는 외모관리원에게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얼평기기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면 외모관리원은 검사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뭐 이딴 개꿀버릇 직업이다 있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째, 외모관리원은 예체능을 뛰어넘는 미적 감각과 이공계를 뛰어넘는 객관적 이성적 판단력을 요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검사를 확인하다가는 심할 경우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둘째, 외모관리원은 잘생겨서도 못생겨서도 안 된다. 정확히 외모 상등급을 받은 사람만이 관리원의 자격이 있으며 1등급이나 5등급이 검사를 확인하다가는 심할 경우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검사 중에 웃을 수가 없다. 이 경우는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검사 받기 전 철민이의 생각을 읽어보자. 1시간 전. 사람 존나 많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병신들 많네. 와, 저 새끼는 잘해봐야 사급이다. 아, 진짜 존나 웃기게 생겼다. 저 새끼는 좀 괜찮은데? 2급이나 3급 정도 나올 것 같네. 1급짜리 클래스는 없구만. 그렇게 철민이는 4급이 나왔다. 철민이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갔어? 네, 갔어요. 아, 슈발. 아, 뒤질 뻔했네, 슈발아. 수고하셨어요. 철민이는 자기가 적어도 3급은 나올 것이라며 굳게 믿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2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며 밤을 지샌 적도 있었다. 그러나 철민이는 국가가 공인한 적당히 못생긴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4급, 4급 할인되었습니다. 4급부터 5급까지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소량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반대로 1급과 2... 소량이 침범 외모세를... 그러나... 털... 기쁘지 않았다. 철민은 세상을 둘러봤다. 뭐야, 4급? 이거 완전히 성형에 냈어. 웃기시오. 3급이나 4급이나 거기서 거기죠. 뭐, 3급? 이게 다 화장빨이라고? 오빠, 나 얼굴 보고 만난 거야? 와, 지린다, 연예인임. 주작이지, 1급은 진짜 안주더만. 그래서 님 등급이? 아, 슈발, 쪽같네, 진짜. 이건 진짜 얼굴 봐야지 저런 걸 아직 모름. 내 다음 4급. 슈퍼컴퓨터가 모르긴 뭘 몰라, 병신아. 이거 주작 아니냐? 인간이 어찌 5급이 나옴? 고급 얼굴 플래스에 갈렸음? 나도 촌모시라 4급 나왔는데 넌 뭐냐? 경신아, 5급은 나라에서 돈이라도 넣어주지. 진짜 제일 불쌍한 새끼들 4급 아니냐? 왜 사냐? 죄송합니다. 우리는 3급 이하는 채용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것이 정말 내가 사는 세상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누구를 탓하겠는가. 예쁘고 잘생긴 걸 좋아하는 건 만물의 진리이자 우주의 섭리가 아니었는가. 잘못이 있다면 우주에게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한 철민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철민아, 검사 잘 다녀왔니? 네, 그저 하염없이 우는 것이었다. 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걸까? 단순히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와서? 아니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이 싫어서? 컴퓨터 한 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서? 아마 아닐 것이다. 결과를 듣고 나서 잠시나마 부모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한심함에 울었을 것이고, 딸감을 고를 때 그 누구보다 얼굴을 중요시하던 병철민, 그런 자신은 결과를 부정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 아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